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 마곡지구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 조성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IT 융합문화, 그린, 비즈니스, 역사, 여가 등 총 5개의 문화존으로 거듭납니다. 강서구 마곡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현장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먼저 발산역에서 마곡역까지 1km 구간은 마곡 문화거리로 문화공원과 VR 체험존, 버스킹존, 프리마켓존 등이 구성된 IT 융합 문화존이 만들어집니다. 마곡 중앙광장과 서울식물원을 거점으로는 누구나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린 문화존이 만들어집니다.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 방향은 마곡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회사원들이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비즈니스 문화존으로 탈바꿈됩니다. 또 강서구의 대표 문화시설인 겸재정선미술관과 허준박물관을 연결해 조성하는 역사문화존에서는 AR을 통한 거리 미술관과 박물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2020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해온 국가 위임 사무, 국고 보조 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평가위원들의 합동 검증을 거쳐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평가해 S, A, B등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우수성을 한 번 더 입증하면서 재정 인센티브 4천만 원도 지원받았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구 선정 등 여러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은 뭘까요? 매년 방화근린공원에서 열리던 강서구의 드림자 페스티벌이 9월 25일부터 시작해 오늘 12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별난 크리에이터 챌린지 오늘 테마로 진행되는 제7회 강서 드림자 페스티벌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직업 체험이 준비됐습니다. 꿈꾸는 창작소를 비롯해 별난 꿈 플랫폼, 드림업 체인지, 진로 꿈타운, 히어로 플렉스 등 5개 영역의 체험관 116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리는 특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참여 대상을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고 또 행사 기간 또한 대폭 늘려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단 접속자 수가 몰릴 것을 대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10월 말부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2020 드림자 페스티벌에 접속한 후 학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